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지난 리액션 비디오가 이제 벤더의 Parenthesis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죠. 제가 거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반다의 또 다른 신곡인 Life is a Game을 들어볼 시간이 왔습니다. 이 곡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. 반다의 음악은 제가 생각해도 매번 새로운 음악을 가져올 때마다 이런 말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. 혁신적이다. 혁신적인 음악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. 그동안 제가 크메르 힙합에서 들어왔던 사운드의 진일보? 질감이라고 하죠. 퀄리티라고 하죠. 이런 것들을 좀 진일보 시키는 작업을 반다는 많이 한 것 같은데, 이 Life is a Game 같은 경우도 또 한 번 진일보된 사운드를 갖고 왔다 이 말입니다. 제가 Parenthesis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. 반다는 이제 힙합을 넘어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음악을 만들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 길이 그 음악적으로 나아가려는 그 방향이라는 게 말이죠, 흡사 카니 웨스트와 좀 비슷한 음악 인생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. 어찌 보면 이 사운드는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중 굉장히 혁신적인 음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저로서도 좀 깜짝 놀란 사운드를 반다는 갖고 왔어요. 저는 이 Life is a Game이라는 곡 자체가 반다가 카니에의 뭔가 음악적인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이 곡을 좀 들어보면서 저희 좀 여러가지 생각들을 얘기를 해볼게요. 반다의 Life is a Game입니다. 야, okay, let's get into it. 얍!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Parenthesis도 그렇고 Life is a Game도 그렇고 드럼 소스가 굉장히 소프라이징 게 저는 좀 귀에 많이 들어왔어요. 이거는 좀 다소 실험적인 음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. 야. 와, 이거 좀 뭐라 그럴까, 음악적인 작품성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음악인 것 같거든요. 뭔가 카니의 프로듀싱 같은 데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작법들 있죠. 그런 비슷한 바이브들도 이제 반다의 지금 이 곡에서도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. 이야, 이 정도까지 사운드가 발전했단 말이야? 야. 이 드럼 소스 있죠. 이게 어떻게 보면 반다의 음악에서 전맥 특허 같은 약간 시그니처 드럼 소스인 것 같아.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는 뭔가 카니에 같은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게 느껴졌다가 드럼 소스가 딱 들어오면서 아, 반다만의 색깔이 이제 좀 드러나는 구간이 왔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. 리듬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다. 이 곡을 들으면서 스컬투 앨범이 흥행도 물론 생각을 해야 되지만 작품성에 있어서의 좀 완성도를 많이 높이려고 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. 그래미에 올라가는 후보들 앨범들은 작품성을 굉장히 인정을 많이 해주잖아요. 뭐 흥행보다는. 저는 좀 이번에는 포커싱이 좀 만다가 좀 더 딥하게
자신의 음악을 좀 더 깊게 가져가려는 작품성으로 그런 게 느껴지네요. 저 같은 뭔가 헤비 리스너한테는 진짜 좀 놀라운 사운드이긴 한데 이게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어. 야, 저는 이게 대단한 게 반다 혼자서 스스로 이런 프로듀싱을 다 해결한다는 게 진짜 놀라운 거지. 사실 뭔가 이런 게 있죠. 카니 웨스트가 전 세계 힙합 음악에 엄청나게 혁신을 가져오면서, 저는 카니 웨스트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스티브 잡스에 비유하거든요. 그래서 힙합 스티브 잡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, 그 영향 탓으로 한국에도 뭐 창모 같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랩 스타들이 카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음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지 음악들이 오리지널한 힙합보다는 좀 더 스펙트럼이 넓은 힙합으로 가져가려는 게 많죠. 반다도 지금의 어떤 음악적인 행보가 좀 더 힙합을 확장시키는, 다양한 분위기로 확장시키려는 움직임을 하는 것 같아요. 이 곡을 통해서. 지난 앨범은 락적인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좀 장르를 딱히 정하기 어려운 하이브리드적인 게 많네요. 아, 죽인다. 그 중간에 멜로디로 메아리처럼 울리는 거 있잖아요. 나 이게 진짜 좀 킬링 포인트인 것 같아. 좀 이게 작품성이 있다 보니까 저도 마치 음감에 참석한 것처럼 듣고 있어 음악을. 오, 마지막에 아카펠라로 랩한 거 들으셨죠? 야, 죽인다. 캄보디아의 Best Rapper Live, 이런 말이 진짜 잘 어울리는 곡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 같아요. 랩 스킬도 있고 프로듀싱도 있고, 특히 프로듀싱이 나날이 혁신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엄청난 흥행을 맛본 아티스트라면 막 다음 앨범을 구상할 때 뭔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뭔가 좀 대중적인 분위기의 음악들을 만드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. 저는 그런 사람들의 음악적 행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. 그 사람들의 선택이니까. 지금 딱 두 곡 정도 들었는데 반다의 음악은 진일보한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인지 좀 더 깊어지고, 뭔가 반다라는 음악적 영역에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? 그래서 그런지 이 곡은 대중성보다는 작품성이 좀 더 쳐줘야 되는 트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. 저는 좋아요.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카니에 같은 아티스트들의 팬이었고 카니에 음악을 막 듣고 자란 세대로서 그런 카니 웨스트가 보여줬던 전 세계 힙합 시장의 어떤 혁신적인 음악들,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반다한테도 그런 음악적인 영향이 미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, 자신이 먼저 크멜 힙합에서 뭔가 하이브리드적인 거를 좀 먼저 해보겠다. 물론 반다는 예전에는 뭐 어쿠스틱한 음악, 뭐 락 음악 같은 거와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힙합 음악들을 만들기도 했었지만 이번엔 좀 느낌이 달라요. 진짜 하이브리드적이에요. 딱히 뭔가 이런 장르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뭔가 진짜 오묘한 사운드들이 이 곡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. 반다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곡을 들으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. 무조건 맹목적으로 돈을 쫓아가는 음악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어떤 작품성을 위해서 만드는 음악들로 이제 자신의 앨범이 채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? 저는 그런 느낌을 지금 이 곡을 통해서 받는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/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